나는 내 삶이 불안할 때마다 논어를 읽었다. 논어를 읽고 나서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없어졌다. 공자의 논어 읽기는 자신을 성찰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감동은 나의 불문이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논어에서 답을 얻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도서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의 저자 판덩은 중국의 4천만 독자가 믿고 따르는 독서회 리더로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읽어야 할 논어를 흥미로운 사례와 일상어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논어 입문서입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논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해답을 공자는 이미 2000년 전에 내놓았고 이러한 공자의 지혜와 처세를 현대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밀접하게 연결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위로와 길잡이가 되어주는 좋은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무쪼록 값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기 시습지. 논어 한 문장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논어의 제1편 제목은 학이다. 이 첫 문장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문장이다. 공자가 이른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직역하면 이와 같다. 지식을 배운 뒤 복습하고 사용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뜻이 맞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옛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주제를 담은 문장을 맨 처음 쓰는 경우가 많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배움은 사람이 평생 동안 계속 정진해야 할 일이다. 제때 올바르게 배우라는 말이 첫 문장에 배치된 까닭은 바로 배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송나라 재상 조보는 논어 절반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보는 많은 공을 세운 송나라 개국공신이지만 그가 공부한 책은 논어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논어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보보다 더 크다. 나는 논어의 절반이 아니라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논어의 절반을 외울 수 있겠는가? 논어의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주문처럼 외워보자. 그럼 난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문장에서 아니한가 라고 번역된 부력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간단히 설파하면 될 말을 왜 독자들에게 물어보듯 말했을까?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이 즐거운가? 대답은 아니다. 배우는 것, 즉 공부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되물으며 배움의 세계로 반갑게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덩 독서에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매일 듣는데도 어째서 제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건 배운 지식을 꾸준히 응용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얘기에 이런 말이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학습의 중요성을 다섯 단계로 설명한 문장이다.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행이라는 한자를 통해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평상시 우리가 마주하는 배움에 대한 어려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논어는 주로 스승인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우고 있거나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배우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배우기만 하고 응용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배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배움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쉽고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은 초조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배움에 있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숨에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배우고 제때 익히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캐럴 드웨크 저자의 마인드셋에서도 언급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생 배우며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실수와 좌절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제때 익힌다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학의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을 때, 갑자기 인생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괴로울 때 공자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자의 대처 방법은 단 한 글자이다. 바로 락,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냉소나 남을 얕잡아보는 자극적인 블랙 유머식의 즐거움도 아니다.
량수민 선생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에 나오는 공자의 즐거움의 핵심은 구하지 않음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를 향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싸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에서 즐겁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즐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겨내기 힘들었던 과거의 괴로움 속에서도 즐거움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즐거움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 학습의 어려움, 협력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찾아온 이래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좀 유별났다.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생활 리듬이 바뀐다며 못마땅해 하셨다.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 대접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지인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자가 생존했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다른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일단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다. 괜히 지레 겁을 먹고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맞으니 그 친구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일들도 알아서 피할 것이다. 또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세 가지 말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제때 익힌다는 공자의 말은 공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라는 문장은 사람과 협력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문장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는 수련의 경지를 설명해 준다. 공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번에 설파한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만나거나 방법은 알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배워서 제때 익히고 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학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해 보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31입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인생의 경지. 공자가 말하길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문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공자와 비교한다. 공자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말은 15살 이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1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을 깊은 의미로 생각한다. 공자에게 15살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15살 이전에는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 15살에 학문에 매료되었고 학습으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노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학문의 뜻을 두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공자는 30살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예를 묻는 경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공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공자가 30살에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 입은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음을 말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 라는 구절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40살에 인생을 이해하고 통찰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빌려주어 50살 때 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역은 주역을 말한다. 40살에 인생을 이해했는데 굳이 50살에 주역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미혹되지 않았다 라는 말은 물질과 이익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도 취업을 준비할 때 물질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당시 나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토론회에서 우승한 경험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 득이양양했던 터였다. 나는 채용 담당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연봉을 물어보기도 했다. 지금 청년들도 당시의 내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취업을 할 때 월급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40살을 넘기면 달라진다. 40살 이후에는 안정을 중요시하고 기반, 가치관, 사명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태도가 공자가 말한 미혹되지 않음이다. 고로 40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외부 사물에 속박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50살에 천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구절을 보자. 여기서 천명을 안다라는 것은 운명을 알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50살이 되면 그저 흐르는 대로 움직이며 도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활기가 없고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어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가던 댄 중위를 만나 우정을 쌓아간다.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 온갖 고초를 겪게 되지만 결국 만선을 이루고 귀향하게 된다. 댄 중위는 이 일을 계기로 삶의 의욕을 되찾고 검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이때 검프는 이렇게 대답한다. 댄 중위님은 신과 화했어요. 나는 바로 이 화해가 천명을 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룬다면 더는 자신과 싸워 괴로워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40살이 되어 외부 사물에 속박되지 않고 50살이 되어 내면의 공포, 욕망을 이겨낸다면 60살에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0살에 귀가 순해졌다 해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듣기 힘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누군가로부터 초라한 모습이 상갓집 개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까지 했다. 60살에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80살에도 귀가 순해지지 않아 싸우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살펴보자.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도 사회 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70살이 된 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은 물론 세상과도 화해한 상태로 어떤 경지도 넘을 필요가 없었다. 인생을 통달한 사람은 법률, 도덕, 윤리, 예법이 자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공자는 도덕과 예법이 인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도덕, 예법, 규범 등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구속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지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경지가 있다. 우리가 굳이 공자의 인생 단계와 비교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저 인생의 경지를 순차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만 이해하면 그만이다. 공자의 인생 경지를 참고해서 인생 수련의 방향을 이해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자. 불환인지 부기지. 나쁜 씨앗을 뿌리고 훌륭한 결실을 바라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라는 내용은 논어에서 두 번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공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런 면에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름 상대방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를 몰라준다면 호의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판덕 독서의 면접을 마친 신입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판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뵈니 인터넷에서 평가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나를 폄하하는 어느 기업가의 글을 보았다고 했다. 이런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게 마련이다. 공자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위로해 주었다.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신경 쓰라. 공자의 참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냐 아니냐는 일의 결과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주냐 아니냐는 원인이 되는 태도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과 협력, 추천의 기회를 얻는 과정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주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중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분해야 한다. 원인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수확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걱정일 뿐이다. 수확은 경작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올해 씨앗을 얼마나 적정 시기에 뿌렸는지, 얼마만큼의 힘을 쏟았는지를 걱정하면 그만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엎질러진 물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평범한 사람은 항상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부처는 원인을 두려워했다. 나쁜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자면 원인에 따른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지나치게 결과를 걱정하면 초조,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결국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영향권 안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인언 수재 세 가지로 상대의 인품을 파악하는 공자의 통찰력. 공자가 말하길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함을 관찰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상대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의 통찰력이 담겨 있는 문장이다. 공자의 사람 파악하는 방법을 다루기 전에 공자 사후 100년 뒤 세상에 나온 맹자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살펴보자. 맹자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사람을 살피는데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눈은 악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살피면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맹자는 바른 사람은 눈동자가 밝게 빛난다고 말한다. 반면 눈에 빛이 없고 어두우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맹자의 말 중에 수라는 한자는 숨기다 라는 의미이다. 눈동자는 마음을 숨기거나 은폐할 수가 없으니 예리한 사람은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사람을 판별하는 관점은 맹자보다 더 엄격하다. 그는
세 가지 부분으로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유를 살피고 편안함을 살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각각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명, 비전, 가치관이다. 첫 구절인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에서 써이는 실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체 의미를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지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 중에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꾀하기 위해 패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착각한다. 이처럼 패거리를 지어 작당하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어지는 구절 이유를 살핀다는 그 사람의 동기를 살핀다는 뜻이다. 사람의 동기가 자신의 사욕과 체면을 만족시키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라와 국민과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구절 편안함을 관찰한다에서 편안함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편안해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해 하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가령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빠져 살고 허세를 부리며 도박을 즐기는지 아니면 배우려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지 살피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 일하는 이유, 가장 편안해하는 생활 방식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살피면 사람들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난을 겪으며 많은 실수를 한다. 단순히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나를 위해 돈은 어느 정도 쓰는지, 심지어 내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우자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지에 국한돼서 사람을 파악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우리는 상대를 볼 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어떤 동기를 품고 있는지, 어떨 때 가장 편안해 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인품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라고 조언해 준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더 나아가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의 핵심이다. 거무구안. 욕구는 채워질지언정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이를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힘이 넘치는 문장이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첫 구절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에 충분하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다면 충분한 것이다.
공자의 시대에는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이 쉽지 않았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안회도 가난으로 인해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였다. 허름한 집에는 그릇조차 없었다. 음식은 입에 말아서 먹고 물은 표주박에 담아서 마셔야 했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빈곤을 우울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의 평온을 찾았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한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공자는 우리에게 만약 배불리 먹고 편안한 집에 살기를 바라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배움에 소홀하게 된다라고 한다. 젊은 시절은 배우는데 열중해야 할 시기이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을 격려한다면 소비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로자들은 안락한 집과 자녀 교육을 위해 노동력을 쏟으며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결승점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얻은 것이 삶의 전부인가 라는 회의감에 젖어든다.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에서 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함은 욕망이다. 욕구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다. 가령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32평 혹은 45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장을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별장이 있는 사람들은 드넓은 정원을 원할 것이다. 이처럼 욕망은 끝이 없다.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조건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편안한 집에 거주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학습과 성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우리가 물질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물질에 구속되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으로 이를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한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여기서 민첩은 재빠르다는 의미로 꾸물거리고 굼뜬 것과 상반되는 뜻이다. 꾸물거리고 굼뜨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의욕이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고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나는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좋은 곳에서 살지도 못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반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고 몸을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도 성실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이를 민첩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 위해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가족에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이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아내와 자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령 집안의 가장이 노인들을 속여 효과 없는 영양제를 팔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하고 거래처와 뇌물을 주고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말을 과장되게 하고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외면을 위장하는 사람은 치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가족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다음 구절인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에서 도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사귀며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사람됨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해 가족이 부끄러워할 만한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은 앞에 나온 것들을 실행했다면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공자의 배움을 좋아하는 기준에 다다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배움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배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인 본능과 사회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동물적 본성이 강해지면 매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물질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된다. 동물적 욕구는 끝이 없다. 만약 동물적 본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침대 밑에 돈다발을 쌓아둘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배움을 좋아하게 되면 욕망보다 이성이 강해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 자신만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군자가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할 때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이를 민첩하게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자. 이 문장은 우리 행동의 좌우명이 될 수 있다.